실례를 싫어하는 개는 저렇게 처음 보네. 절대 안 들어와요. 먹이를 줘도 꼬셔도 안 들어오더라. 제작진 청출동. 갔구나 우리가. 하긴 잘 놀아요. 잘 뛴다. 이제 더우니까 들어갈까? 너무 덥지? 들어가자. 뭐 지금 전혀 문제 없네. 이제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어머나. 참나 실내 실하네. 그치 안 들어가네. 여기 시원한데? 하치야 일로 와봐. 덥잖아. 여기 시원한데? 하치야 덥잖아. 들어가자 하치야. 덥잖아. 그치 그치 그치. 응 들어와봐. 하치 덥잖아. 네네. 아예 안 들어가요. 지금도 막 나가려고. 하치야. 차에서 타자. 그렇지. 버스가 좋아하니까. 버스가 좋아하니까.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 들어왔다. 아니 이제 먹거리로 간식으로 유혹을 하니까 이제 들어오는데 저것도 없어. 약간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심하게 들고 있는데 공포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워하는데. 왜 저러지? 발톱을 막 세워. 발톱을 막 세우고 막. 아차! 아차! 안 올 거야. 그 이유가 뭘까? 들어가자. 자, 그냥 들어가자. 오이치, 오이치 갈 수 있어. 오이치야, 찰 수 있어. 오자. 안 무서워, 오이치야. 들어가. 또 떠네. 일찍 이렇게 있어. 오지도 않아. 기 온다, 기 온다. 기 온다, 기 온다. 간식은 또 저 집에 가야. 기어서라도 먹겠다는. 먹긴 먹네요, 그래. 아유, 강아지는 이쁘게 생겼는데. 네. 근데 보면 보호자님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엄청 애, 하시는 것 같아요.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만큼 고민도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입양이 됐는데 지금 계속 바깥에서만 생활하다가 실내에는 생활을 안 해보니까 아무래도 좀 적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일찍부터 더 많이 신경 써주고 이제 회사라는 이유로 저도 약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많은 걸 못해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치가 어느 공간에서도 이렇게 좀 신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우리 저 이 하치 보호자님하고 통화를 해서 한번 사연을 한번 알아보죠. 어, 그렇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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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낯선 공간이 두려운 것 같아요. 낯선 공간. 저 눈 같은 거 가리고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안 돼 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하 그런 거 안 봐야 되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형님. 약간 게릴라 콘서트처럼. 딱 빼주면 안 돼를 와 사무실 나갈래. 직원들이 다 와 그래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왜 난 이런 생각을 못 하지? 예? 훈련사로서 자괴감이 들어요. 형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아니 난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면 또 제가 어떻게 얻어걸리면 또 되는 거니까. 아이 근데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 이게 제가 저 영상으로 봤을 때 뒷다리가 그렇게 훌륭하고 튼튼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전구 한마디로 강아지의 상체라고 할 수 있는 앞에 부분은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데 후구 이제 이제 가슴에서부터 이제 뒤에까지 사람으로 따지면 하체라고 하는데 하체가 좀 약하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격하게 반응하시는데 발톱 관리를 먼저 해주면 좋아요. 아 발톱 관리? 발톱 관리. 아 발톱 관리요? 예예 예. 아마 오랫동안 밖에 있어서 발톱을 좀 손질할 기회가 없었을 건데 발톱이 약간이라도 좀 아야! 라는 느낌만 돼도 더 좀 걷는 진행이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발톱 관리를 먼저 해주고. 해주시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 비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조금 깔아서 간식 주면서 미끄러운 좀 재질의 아. 다른 재질에 밟는 연습을 하고. 밖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들어올 때 당기면 확 미끄러질까 봐 더 안 들어와요. 아. 네네네. 그리고요. 그 뜨개질 하세요? 안 해요. 아 그게 무슨 얘기 죄예요 형님? 한숨을 쉬실 수도 취미가 아니실 수도 있는데 왜 한숨을 쉬시는 목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목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신발을 하나 신켜주세요 신발을 하나 신켜주세요 아 근데 형님 이거 완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밑에 깔고 들어놓은 거예요 실내에 이러면 그러다가 한 발에서 벗겨주는 거예요 한 발씩? 그냥 한 발을 들고 다닐 거예요 그래 또 한 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냥 쑥 들어온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 네 여러 가지 들어오게 해보자고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성공하세요 동영상을 찍어서 네. 보내주세요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어떤 걸요? 네? 어떤 걸요? 지금 제작진 갑자기 혹시 초문이다 약간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제가 만든 라면 보내드릴게요 네 라면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와 제가 성공하고 꼭 드릴게요 라면 맛있게 드시고요 꼭 성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